안녕하세요, 비둘기 사촌 이호영입니다. 네, 지금 이렇게 셀카로 영상 찍는 거 정말 오랜만이죠? 지금 제가 어딜 가고 있냐면 여기가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가 지금 네, 코리안 랩타일 쇼에 한번 와봤어요. 저는 이제 조류 유튜버지만 저도 뭐 특수동물 파충류 되게 좋아해서 한번 놀러 와봤어요. 아는 친구들도 만나고 네, 한번 구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입구에요. 지금 아무것도 지금 아는 게 없습니다. 네,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 와, 여기 입구 봐요. 지금 사람 바가 조금씩 보이는데 지금 이게 지금 기대가 됩니다. 어떨지. 네. 여기 왕관행무 있다. 아, 네, 지금 오자마자 여기 스태프분이 왕관행무새를 데리고 있어요. 와, 저 이렇게 부리 까만 왕관행무 되게 오랜만에 보는데 여기 혹시 다른 새들, 다른 동물도 있나요? 파충류 외? 네, 파충류 외 저희 치칠라도 다른 학교에 치칠라도 있고요. 저희 네. 토끼나 기니피그도 있어요. 새는 없나요? 새는 한 마리가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아이는 지금 시간대별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언제 나올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 네, 지금 여기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한번 들어볼게요. 자, 와, 사람 진짜 바글바글하다. 여기가 오늘이 지금 여기 두 번째 날로 왔는데 제가 어저께는 일이 있어서 못 왔거든요. 근데 야, 두 번째 날인데도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한번 천천히 저도 구경 한번 해볼까요? 와, 이거 보세요. 뱀을 지금 밖에 내놨어. 근데 애들이 안 도망가. 태그 안 날라간 것보다 더 신기하네. 안녕하세요. 혹시 이거 체험 혹시 가능한가요? 네, 잠시만요. 아, 예, 감사합니다. 아, 예. 네, 소독을 먼저 하고 올려보겠습니다. 올려볼게요. 원하시는 뱀 있으실까요, 혹시?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예. 네. 제일 큰 거 그러면. 감사합니다. 오. 오, 자. 으아. 와, 여러분, 제가 뱀을 한 손으로 들었어요. 와, 신기하다. 오, 시원해. 진짜 시원해. 와! 와, 여러분, 이거 봐요. 와, 목이 차가워. 목이 시원해. 되게 좋아. 근데 이게 몸이 딱 밀착이 되니까 이게 매끈해가지고 목 피부가 땡긴다, 목 돌릴 때마다. 저희가 지금 갓 태어난 애들 지금 부화 중인 애들도 있거든요. 아, 그래요? 잠깐만, 여러분, 이게 지금. 여러분, 지금 이게 뱀이 지금 실시간으로 부화하고 있는 장면이래요. 그래서 지금 이 아이는 자란 태어난 자가 8시간 정도 됐다고. 예, 맞습니다. 8시간 됐습니다. 네, 그렇게 됐다고 뱀이... 하고 얘들은 지금 이제 한창 알껍질 뚫고 이제 나오려고 하는 중이래요. 지금 다행히 원래 저도 처음에 이래도 되나 싶었는데 여기 밑바닥에 이렇게 열선이 있어가지고 따뜻하게 온도가 유지돼서 충분히 괜찮다고 합니다. 뱀 알도 처음 보지만 뱀이 이렇게 태어나는 것도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되게 신기하네요. 와, 얘네 진짜 대박이다. 얘네 엄청 크다. 말 그대로 코끼리처럼 진짜 커지는 애들이라는데 보시면 와, 진짜 엄청나게 커요. 엄청나게. 거북이 혹시 만져봐도 되겠습니까? 네, 만져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한번 제가 들어가 볼게요. 오! 진짜 맨날 인터넷에서만 보던 알다고래 육지거북을 맨손으로 접선해서 만지고 있습니다. 난 솔직히 이게 제일 궁금해서 이 발 촉감. 와. 되게 겉에는 가죽 같게 딱딱한데 만지면 되게 말랑말랑해요. 탄탄해요. 진짜 이거는 거북이 아니면 만지기 힘든, 느끼기 힘든 감촉인 것 같아요. 진짜. 얘 목 뺐다. 얘 목 뺐어. 안녕. 와, 이쁘다. 정말. 와, 살다 이런 걸 다 만져본다. 와, 진짜 신기하다. 그리고 아까부터 지금 박람회를 돌아다니고 있는데 거북이도 봤고 뱀도 만져봤고 또 뭐 없나? 여기가 지금 라이프펜이라고 하는 매장이에요. 뒤에 흔들어주시네. 잠깐만, 지금 제가 아까 지금 좀 특이한 애들 없나 하고 찾았었잖아요. 지금 여기 보니까 지금 개구리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여기 개구리도 있고 지금 이게 셀라멘더인가 이름이? 네. 아무튼 이렇게 있고 맹꽁이 같이 생긴 애들도 있고 지금 다른 도롱뇽 있고 무슨 개도 있어요. 이게 애완용 개인가봐요. 이런 애들은 왠지 우리나라 참개구리처럼 생겼다. 네, 맞습니다. 이거 아프리카 참개구리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우리나라 참개구리랑 크로스가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네. 아까는 지금 페테일 게코나 레오파드 게코 만져보다가 지금 얘는 이제 크레스티드 게코를 한번 지금 손에 올려봤어요. 여기 온 덕분에. 얘네들은 손이 붙는다. 잠깐만, 왜 나한테 오네? 여기 나와 있어. 감사합니다. 예.
구경할 게 되게 은근히 많아요. 막 여러 가지 동물도 있고 뭐 장식품도 있고 해서 지금 여기 보니까 여기는 또 웬일로 토끼가 있네요. 만져도 되나? 혹시 만져봐도 돼요? 아, 예, 감사합니다. 안녕. 그래, 나 신경 쓰지 말고 밥 먹어. 시간이 거의 5시가 다 돼가는데 네, 구경을 실컷 하고 이제 집으로 가려고 나오는 길에 한번 촬영을 합니다. 네, 마무리 멘트는 해야죠, 그쵸? 네. 그래서 오늘 저는 뭐 아시다시피 저는 조류 유튜버고 앵무새 이런 것만 다루지만 원래 개인적으로 특수동물 좋아해서 파충류도 한번 구경하러 왔어요. 그래서 진짜 좀 저가 몰랐던 파충류 이런 시장을 좀 더 볼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오늘 또 보니까 또 다양하고 신기한 애들도 많고 생각보다 또 저렴한 애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진짜 파충류를 한번 키워볼까 하는 생각이 갑자기 진지하게 좀 들기도 했어요. 물론 시간 좀 지나봐야 이제 확실하게 결정이 나겠지만요. 네, 오늘은 이렇게 박람회 한번 보여드리려고 한번 영상 찍어봤고요. 다음에는 진짜 새 키우는 데 도움되는 정보로 한번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비둘기 사촌이었습니다. 안녕!